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헤르페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헤르페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헤르페스는 죽고 사는 병이 아니다. 아기 못 낳는 거 아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치료를 하자. 이런 식의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래도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댓글에 보면 뭐 큰일 난다. 이거 생기면 뭐 결혼 못 한다. 나중에. 이런 얘기들이 뭐 끊임없이 달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괜찮다고 말해서만은 되는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헤르페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올라왔는 작은 조그만 거 요거는 헤르페스가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양이 생겨 있는 사람이랑은 좀 관계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헤르페스는요, 작은 수포처럼 올라와요. 수포라는 게 물집이죠. 이게 정말 작아요. 크기를 보면 한 1mm, 2mm 되는 작은 수포들이 하나만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 개, 세 개, 약간 군집형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와요. 이게 올라올 때는 크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올라올 때 증상은 어떠냐면 약간 간질간질한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오기 전에요, 많은 분들이 약간 몸살 같은 증상을 가지거든요. 바이러스 감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없이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뭐 내가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다, 뭐 많이 피곤하거나 뭐큰 수술을 했거나 몸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에서 몸살을 심하게 앓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음부가 간지럽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와요. 외음부가 전체가 가려운 거는 뭐 피부염이 생겼다든지 지염이 생겼다든지 질 입구가 특히 가려운 경우에는 그런 식인 경우가 많은데,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그 일부가 그래요. 한 부분만, 그 주변만 특정해서 그 부분만 가려운 거예요. 보기만 가렵게 시작한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올라와요. 그래서 만져서 긁어서 터뜨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뭐 가렵고 좀 찝찝하다 보니까 처음엔 뾰루지인가 싶어서 그냥 터뜨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터지게 되면 그때부터 극심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터지면 아파요. 굉장히 따갑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개가 생긴 분들, 뭐 많이 뭐 퍼져서 넓게 생긴 분들은 훨씬 더 통증이 심하시고요. 진물까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따끔따끔한 느낌, 찌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든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좀 터졌을 때 병원을 오시게 되거든요. 왜냐면 아프니까. 병원 오시게 되면 제가 터졌는 모양을 보고, 수포를 보면 진단이 제일 좋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터진 모양을 보고 보통은 진단을 드리게 돼요. 터진 모양이 좀 전형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피부염 같은 거에서 긁으면서 이제 작은 상처들이 생긴 경우에 오진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약을 먼저 처방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헤르페스라고 한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물론 균검사는 해요. 바이러스 검사 같은 것들 해놓고 정말 이 진단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드리지만, 혹시나 의심이 될 때도 미리 약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심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번져버리면, 특히 이제 닿는 부분, 손이 닿는 부분, 혹은 이제 반대쪽에 겹쳐지는 부분, 그쪽에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진짜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생활을 못할 정도 통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좀 의심이 될때 미리 약을 쓰고 검사 결과에 뭐안 나온다 그러면 약을 끊든지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자. 그리고 검사 결과에서 100%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형적인 증상이 있다, 그리고 이 약을 먹고 나서, 이 약을 바르고 나서 그게 증상이 호전이 된다, 낫는다라고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헤르페스가 있어도요, 전신적인 뭐 이런 증상들이 없을 수 있고요. 헤르페스가 있는 상태에서도 질 분비물만으로만 검사를 하면 성병 검사에서 헤르페스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헤르페스는 터지지 않았을 때는 크게 검출이 되진 않고요. 수포가 터지는 순간부터 그 터진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수압을 해서 그 부분의 검체를 채취했을 때 결과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있어도 안 나오는 경우들 많거든요. 내가 뭐 헤르페스 때문에 검사를 했다. 그런데 뭐 질염 다른 균들만 나오고 헤르페스균은 안 나왔다. 그러면 뭐 헤르페스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질염에 대한 그런 질 분비물만 채취를 하고 헤르페스는 그냥 전형적인 모양이라서 치진으로만 진단을 드렸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균검사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는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외음부를 확인했을 때 파트너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깜깜하게 해서 안 보고 관계를 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시고 내가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그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소음순 안쪽 그리고 질 입구 쪽 그리고 질 입구 쪽에서 약간 바깥쪽 방향 이런 쪽에서 많이 생겨요. 대음순에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좀 심하거나 퍼졌을 때 대음순 쪽으로 생기지 대부분은 질 입구나 소음순 쪽에 많이 생기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생기는 게 귀도 옆으로 그 링을 그리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게 그냥 물집 같은 거예요. 뾰루지 이런 느낌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물집은 뭐예요? 하얗게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수포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뾰루지나 뭐 피부 쪽에 농양 같은 거 생겼는 게 헤르페스인지 걱정해서 병원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 않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 때 자세히 보면 뾰루지 같은 거는 약간 노랗게 보이거나 약간 뾰족하게 보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고요. 이게 좀 심해지게 되면 안쪽으로 농양을 형성하면서 크기가 커지게 돼요. 그런데 헤르페스는 그냥 피부 쪽에서 피부 위쪽으로 솟아올라오는 이런 애들이고 터졌을 때 약간의 폐임이 생기는 정도지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병변은 아니에요. 내가 뭐 커다란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노란 안쪽에 뭐가 농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혹이다 여드름 같이 생겼다 이러면은 헤르페스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둬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여드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꼭 짜지 않아도 시간 지나면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갈수록 크기가 자꾸 커지는 것 같다라든지 이랬을 때는 병원 와서 한번 보시고 필요하면 배농을 하는 거 째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걸 배출을 시키는 거 혹은 뭐 약을 먹거나 연고를 바르거나 이런 방법으로 좀 빨리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외음부에 생기는 종기, 농양의 경우에는요. 이게 빨리 없어지지는 않아요. 얼굴에는 왜 생겼다가 이게 그대로 가라앉거나 아니면 이제 짜서 없애거나 이랬을 때 금방 이 모양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얼굴은 바로 아래쪽에 뼈가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피부나 피하 조직이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깊게 생겨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깊게 생겨서 들어갈 만한 부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았을 때도 이게 압력이 좀 있다 그래야 되나? 빨리 납작해져요. 그런데 외음부 같은 경우는 특히 대음순이 엉덩이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는 이게 종기가 생겼을 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피하 조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점점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시간 지나면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데요. 붓기가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멍울이 안 만져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회복 시간이 좀 길거든요. 뭐 증상은 좋아졌는데 아픈 거는 다 좋아졌는데 3주째 4주째까지도 만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거 없어졌네 이렇게 느끼시 거예요. 단번에 이게 동글동글한 게 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면 좋아진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피부 쪽의 병변 물집처럼 볼록볼록하게 올라오는 게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물집이 처음 올라올 때는 가렵고 터지면 아프다. 이런 상태에 계시는 분들은 물집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빨리 연고를 발라주면 혹은 빨리 약 먹기를 시작하면 퍼지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아서 좋아지실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고 터졌다 그랬을 때는 이제 아픈 상황을 좀 겪으면서 좀 좋아지기를 기다려야 되죠. 많이 생기는 분들, 재발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자주 체크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때는 약을 구비를 하고 계시다가 빨리 바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개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회복도 좀 빠르실 수 있고 크게 고생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헤르페스 어떻게 구별하는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이면 이 사람이랑은 관계를 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종기랑은 그런 농양이랑은 충분히 구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내가 긴가민가 하다 걱정이 된다 이랬을 때는 그래도 산부인과 와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拜拜